타지 않았습니까? 타지 않았습니까? 안 탔어. 맞지 맞네. 먹 되는데. 냄새가 뭔 냄새가 나는데요? 그 고기 언제나 고기 기름 떠져. 똥이 먹어야 되는데. 잡어요. 너무 뭐든 너무나 또 답답해. 니 물러물러 하는데 아마. 그래 조금 더 꺼줘야죠. 또 끌려가다 타오래진. 고기 있나? 안 주나 뭐. 고기 다 어제 다 익은 건데요. 대우전 또 대우전 되죠. 그럼 안 주는 뭐. 누구 안 먹는 게 끊어놔야지. 그 뭐 만두 잡숴보세요. 만두 만두 눌래요? 아니 그 어제 익은 겁니다. 어제 그거 다 구울 때 다 익은 거죠. 만두가 이거 불 따라가니 떡두지면 뭐 갑자기 끊어먹어야 되나? 예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. 그 아이가 여기에 항상 나고 있었는데 어라 어디갔지? 어? 여기 또 뒤에 어디요? 그 있잖아. 어. 난 오늘 눈이 박는 어르신 항상 놔두는 자리에 놔두니까 찾기 쉬워요. 이게 어떻게 됐나? 타지 않나? 이게 이거 예? 못았어. 이다솜 그냥. 아니요, 좀 더 꺼줘야 됩니다. 무릉무릉한데 아마. 아이 그래도 그래 좀 더 꺼줘야 됩니다. 묻지 마라. 타 밑에 불이 붉었다니. 높아서 그러나? 아, 높아 그렇지. 밑에 불이 붉게 산다니까네. 자 붙이세요. 뭐. 아 그 전에 어르신은 뭐 굴 때 뭐 계속 붙여야 되는. 아이고 술 잡수면 계속 붙이는. 그날 숙박 의사가 제대로 꾸니까네. 예. 계속 붙여야 돼. 거기 가도 제대로 꾸니까네. 타진 않아지. 그 제불에다 꾸면은. 옛날 전남 때니까 죽어 있었어요. 전남 때 그 불에다 고기 구워 먹거든. 그렇죠. 옛날에 뭐. 옛날에 죽어 있었거든요.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. 제불은 뭐 고대 사례지. 옛날에 뭐 가스가 있겠어요. 가스도 없지. 전부 이제 활에다 그 제불에 고기 구워 먹고 난 그래. 그래도 요새는 또 하루에도 구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. 아니 요새 동삼이 이 때문에 더 남진이라고 내가 전남가 한해 백짐 채웠거든. 마다 가득 채워 다 뺀다고. 백짐요? 그럼 전남가 한해 두달 썼던 백짐 채웠대요. 그래 고민이 안 되겠나. 아픈데 오늘. 만두 잡숴보세요. 만두. 이게 술먹이 없는데 뭐 만두 잡숴. 뭐 해장술은 뭐 아휴. 이건 다 익었어요. 이게 다 익었지. 두 술 남는 게지 뭐. 어찌나 다 익었는데 뭐. 내가 일을 없면 안 돼. 범행이 안 되겠다. 그래도 내가 좀 깡깡해서 하는 일이. 김장근이 다 드리는 사람이네. 집에 있는 사람이네. 명기를 한다. 이거 꺼내. 예? 이도 꺼내라고. 그래 찌가 이렇게 두고 못 먹어. 아이 더 꺼줘야 됩니다. 아이 뭐지를 여기 면도를 꺼내라고. 안 돼요? 뒤따라오면 두고 못 먹게. 이제 끊이게 안 돼. 아 떡이 뽕긋뽕긋해진다. 이제 너는 해야지. 아 얘를 천천히 꺼야 돼. 그 물을 따고지 뭐라 얘기. 밑에 불이 안 붙었구나. 근데 그게 높아갖고 지금 그래도 안 타고 그렇게 잘 꽂히는 거지. 저게 낮은 뭐 아마 탈 겁니다. 아 그럼 그때 언제든 버터 타고 해줘. 물이랑 타고 해. 네, 그 천천히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. 천천히 꼬이 돼. 빚을 다한 사람 누구 안 갚아 나 배고 다한 사람인데 무슨.
가정을 좀 먹고 사는 전부 내 손 다 사가지고 먹는 안자가 다 먹고 사는 놈인데 무슨 종이야 이게. 여태 그럼 다 사는 사람 한 게 없어. 어르신 새벽에 잠이 깨지긴 깨셨죠? 그저 깨졌죠. 방이 떠다니 나간다고. 제가 나갔다 나갔다 들어온 소리 다 들으셨죠? 따로 나갔다 오고 갔다 오고. 그럼 잠이 안 오고 가만히 있나? 잠이 오는 거 두 번 갔다 오고 산 거예요. 어? 물렁물렁하다? 물렁물렁합니다. 근데 제가 이 말 뜨거우면 먹겠네. 물렁물렁 얘기했지 뭐. 이게 좀 노릇노릇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갖고요. 이거 잡숴보세요. 이거요. 아, 고기인데. 네. 난요. 잡숴보세요. 아, 근데 뜨거워하는 거. 난 뜨거운 입에 개빨이 뛰어서. 야, 떡을 내려놓으니까 뭐. 주역에 무슨 괴상 같네. 참. 이게 무슨 개인가 오늘 개기 올라오긴 올라오겠구만. 오늘은 바람이 좀 붑니다. 어? 이거 사람인데도 영은 저대 간 저번 갔다 백번년 다 죽어도 소대면은 한두 중산 없거든. 어제는 바람도 없고 아주 찬란한 게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. 오늘은 6월이야. 그 빈집 발라도 전 불이 짝짝 붙는데. 네. 6월이라고. 이제 비 안 오면 이제 산불 조심하면 불 조심해야 돼요. 요새는 산불 감지 나왔었는데. 나왔습니다. 자, 네. 작년에는 저쪽에서 불이 많이 나갖고. 이게 뭐지 저 동 뭐지. 11월 달에 보통 감기 나오거든요. 그럼 내년 5월 달까지 좀 감기. 작년에는 산불 좀. 작년에는 그 산불이 많이 나갔고 아주. 그게 건덕 쪽으로 강동으로 사방 산불 나거든. 그런 곳에도 도시에도 물기랑 그게 하는 게 이라는 생각이. 조심해야 됩니다. 어. 뭐 이 대병동은 물려 싸웁니다. 내가 있다면 뭐 물려 싸웁니다. 컵이 다 잡수셨어요? 다 마시지. 먹고 전 안 좀 벌써 다 드셨어요? 먹고 중밥만 먹을 텐데. 나 뭘 그걸 빨리 드십니까? 그 소리 뜨거워도 먹어야 되잖아. 그거는 급한 소리 뜨거운 얘기니까. 급한 장애 뭐 급한 볼 일 있으십니까? 어르신? 뭘 없어. 이제는 세월에 내가 또 바라 안 오고 봐요. 그런 데도 안 오고 봐. 이건 전환지라 전환이야. 그 돌가기지라. 거기 내놨습니다, 어르신. 접수시라고. 그 둘 한 개만 해도 소인 난. 술을 금방 안 잡수는데 뭔 술을 또 잡수요? 아이고 참. 떡이 안 뜨거워 못 먹어. 안 뜨거워요. 이제 식었습니다. 안 뜨거운데. 아이고 뚝뚝뚝 손빙 찍어야 먹기 이걸 탁 붙어가지고 틀리되면 뜨거운다 뱉지 못하고 뛴다고 네 예, 틀리는 그렇다 하더구만요. 그래가 뜨거운 못해. 어르신 틀리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? 틀리한 지가 한 20년 거리 됐을까? 꽤 됐구만요. 이 강릉 이제 야멸했어. 강릉 실권 야멸했다. 그놈이 이렇게 안 했다고. 강릉에서 했다고요? 예, 강릉 야멸하는 사람이. 처음에 서울 가공장 했거든요. 이 맨댄 본 맨댄 사람이 그 처음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했네. 나는 그래가지고
그래서 속은 만살로 했는데 약해가지고 터집이다. 그래가지고 저 곱창인데가 또 그 뭐지 저 보는 게 안 되더라고. 떼봐도 안 돼. 20년 전에 하고 몇 번 갈았습니까? 그럼 이제 한 번밖에 안 갈았어. 뭐지 이런 뭐지 이번에 저 그때 와가지고 밭에 깨진 보는 게 안 되더라고. 보내가 두 군데가 지고 안 돼가 그래 결국은 그러니까 양 뭐지 까가 따라가 그 뭐지 사마이 따라야 우리 지구가 같이 그 경제했거든요. 보링? 그래가지고 아 수리했다는 말씀이구나. 그 보는 그다가 했는데 따배해도 안 되더라고. 뭐지 난 불태인거든. 뭐지 수대이 아니고 플라스틱이요? 예 불태야지 보내가지고 수대이는 보는 못합니다. 아 플라스틱으로 틀리를 하면 수리를 할 수 있고요. 그다 이제 그 보내면 됩니다. 갈아가지고. 그럼 스댄으로 하면 수리를 못 합니까? 못해. 이건 한번 모르면 다시 개놓아야 돼 이거는. 그러면 플라스틱이 더 나을 수도 있겠구만요. 그런데 스댄은 맛이 없다. 이건 맛이 없다고. 음식이 맛이 없습니까? 맛이 없고 이 뭐지 플라스틱은 본가 똑같은 맛이 다 붙어가지고 못 먹는지. 그럼 플라스틱이 더 낫겠구만요. 군이에서 보라면 됩니다. 저기 나이머니가 이틀이 자꾸 망가지니까 예. 이거 단단하진 않아. 근데 빠지진 않았거든. 뭐저 속으면 뭐 조카가 좀 적어대면 먼저인데 뭐고 가야는 남는 거 안 간다. 그럼 뭐지 저 지금 제가 그 뭔지 아는데 그 돌릴 아로 했는데 우매 주려면 250만 원 줘야 된다 하더라고. 아로 한데 250만 원요? 예. 돌리 아래 우회로 한데 250만 원. 전체는 한데 아로 전체는 한데. 지금은 더 달랄 걸요? 지금 더 달라지. 지금 그때 연한데 뭐. 예, 지금은 아마 지금은 더 비쌀 겁니다. 배를 빚다 봐야지. 예. 배를 받나 봐야지. 아 누가 그런데 참 틀리 나이가 60 뭐 2세인가 3세에 넘으면요 정부에서 그 보조금이 나온다 하더구만요. 틀리 하는데 그 제가 그 얘기 들은 거 기억이 있습니다. 지금 저 삼대 치과 그 박 치과가 그 제가 친구거든요. 그가 이래는 이게 할아버지 나이만요 싸게 해준다 하더라고. 아니 그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는 보조 예 보조요.